유일한 증언은 아이들의 옷과 두개골에 남아있습니다. 특히 새아이의 두개골에서 일정하게 나타난 손상 흔적. 이 흔적이 의미하는 건 무엇인지, 아이들은 왜 죽음에 이르게 됐는지 경북대 법의학팀을 찾아가 보았는데요. 자꾸 보니까 어느 날 눈에 갑자기 여기가 보이더라고요. 모서리가 굉장히 날카롭다는 거죠. 저런 날카로움은 인간이 만든 금속 위에는 불가능하잖아요. 이 디귿자가 모양이라는 말은 그죠? 요렇게 뭔가 내려쳤다는 거죠. 그러면서 압력을 받아가 함몰되는 거죠. 단 한 번의 가격으로 관통도 되고 치명상에 이르는 상처도 만들어낼 수 있는 흉기. 과연 그것은 무엇일지. 우리는 아이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살인 도구를 직접 유추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떤 흉기가 쓰였는지 알아낸다면 범인의 실체에 좀 더 다가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네, 사람 머리인데요. 예. 네, 어떤 내리쳐서 이런 상처가 날 수 있는. 아이들의 두개골에 새겨진 디귿자 모양의 관통상과 십자 모양의 균열을 일으킨 뾰족한 상처. 저기서 돌망치잖아. 사람 보통 현장에서 많이 때리고. 아니, 이거 돌망치 아니야, 이거는. 공고요, 이게. 이거는 잠깐만요. 거기 내놨어, 노미하고 돌망치하고. 철물점 주인은 잠시 보더니 곧 특정 물건을 유추해냅니다. 치명상을 입히기 위해서는 무게감이 실릴 수 있는 공구여야 한다는 것. 이게 일명 말하는 그 아까 얘기했던 똥망치라는 거거든요. 때리고 때릴 수 있는 양쪽 다 이런 게 생긴 거예요. 이거 이제 일명 똥망치인데 이거일 확률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것도 이거 두께나 뭐 하면은 그 정도 적은 나올 수 있으니까. 수사는 살인도구조차 밝혀내지 못한 채 끝이 났습니다. 다섯 아이 중 가장 많은 손상 흔적이 있었던 두개골은 철원군의 것. 어린 아들이 겪었을 고통이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볼 때마다 심장이 멎을 것 같고 그 아이들의 그 고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런 생각하면 쑤스러지지. 아이의 유골은 부모에겐 죄가 되어 한으로 남았습니다.